아유, 감정의 17기, 반전의 17기. 처마 밑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나누겠죠. 어땠어요? 자기소개 듣고. 옥순이 외모가 그렇다는. 완전 그래. 반전이지. 완전 반전이지. 아, 저는 흑염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옷도 검은색이길래. 어. 아, 이거는 의도된 패션이다. 어, 맞잖아. 어, 똑같은 생각했잖아. 일부러 컬러 골라셨을 것 같긴 해. 응. 나도 흑이네. 어? 저도 흑이네요. 아, 어필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너도 흑염소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세종 씨가 얼마나 걸리지? 세종 씨. 저녁에 밟으면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반. 3시간. 아, 근데 세종은 세종이 멀긴 한데. 세종은 엄청 아래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전 가기 전이긴 하네. 구조가. 세종은 그러면은 광주랑 가깝구나. 그렇죠. 좀 지금 선택을 하면 옥순님의 네. 마음도 아시겠다. 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와, 옥순님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하신 분 거의 없는데 그죠? 다들 막 세네 명, 그러니까 세 명, 네 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맞아. 어, 그런 것 같아 진짜. 아, 이 옥순님 한 명이라니까. 네. 네. 뭐야, 꼭지부 한 명 누구야? 옥순님께 한 명. 그럼 누군지 알 것 같아. 맨 처음에도 원래 꼭지부 한 명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바뀌어도 꼭지부 한 명. 근데 왜냐면 옥순님 바뀌어서... 장거리 싫다 그랬잖아. 아. 근데 그나마 가까우신 분 한 분 있잖아요. 아, 그런 건가? 어? 누구요? 광수님이 그나마 조금 가깝고 나머지 다 수도권 아니에요? 아, 아. 근데 뭐 광수님 광주인 거죠? 아닌가? 근데 전라도 광주랑 세종이랑 멀지 않나? 근데 거리는 다 멀어요. 다 멀지. 아, 어차피 다 뭔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처음이 누구였어요? 아, 처음 말이야. 맨 처음이 저는 이제 저 마중 나와주신 분. 누구야? 누구지? 광수님. 아, 네. 제가 핑크를 골랐어요. 근데 그 핑크색 머리 보고 뽑을 수 있었다는 건 그냥 대단하다. 핑크색 머리 보고 사실 뽑고 싶지 않았는데. 뽑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인터뷰도 했고. 네. 근데 확실히 여기는 뭐라 그래. 약간 좀 사랑을 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단점만 보였거든, 사람이. 맞아. 단점은 단점부터 여기는 안 되는 이유. 아, 근데 여기는 단점이 잘 안 보인다. 맞아. 단점부터 잘 알게 됐어. 맞아. 어떻게든 장점 찾아서 나랑 맞춰보고 한 번 데이트 해보고. 맞아. 좀 알아보자. 편견 좀 갖지 말고 이런 느낌. 우리 배 많이 고프지 않아요? 고파요. 배 고프지 않아요? 네. 저기 우리 라면 끓여 먹을 거거든요? 아, 좋아요! 아, 완전 배고파요! 그럼 저희 갈아입고 올라갈게요. 네. 네. 아, 이미 간식이 있네, 어느 정도? 있어? 라면 있어야겠네! 라면은 싸게 라면이지! 오케이! 5개! 오, 콩나물도 넣고! 이 사람 이거 참 그지? 나무죠. 아, 상철 씨 괜찮아요. 왜 자리를 남겨요? 자리 있어요? 의자와 아, 가운데 앉으세요. 의자와 아, 가운데 앉으세요. 아, 의자와 아, 가운데 앉아야 아, 가운데 앉아야 돼. 눈치 빠르시네. 네. 이제 앉읍시다. 우리 한 명이 앉아야 나머지도 앉겠죠. 쌓여 있어. 나도 앉았어야지. 나 많이 먹으란 얘기인 건가?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옆에 앉으신다. 그래. 영수도 싫진 않으니까 놔두는 거잖아요. 아, 저 원래 이렇게 눈치 빠르시네. 아, 나 영수님도 되게 의외였어. 뭐요? 그렇게 많이 열심히 배운 사람일 줄 잘 몰랐어. 맞아. 아, 저 약간 반전 매력? 사전 인터뷰 때도 말했는데 박사인 거 알고 박사하면 소개팅 잘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아, 약간 부족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저에 대한 설명도 안 듣고 일단 박사래 이러면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전 가방 끊긴 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그거를 좋게 생각하시는 남자분이 더 멋있잖아요 사실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그 귀엽네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아요 차라리? 열심히 했네 아니야 저는 열심히 더 좋은 거 같은데 그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좋은데 이런 거 같았어 여자보다 학벌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자격지심 같은 거 맞아 그런 게 약간 야 연애할 때 자격지심은 적이에요 적 와 먼저 보세요. 앞접시. 여기에 다 있지. 야, 충분이다. 야, 맛있겠다. 쉽게 있으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식사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게 나무 이렇게 가볼게. 아,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와.
일단 형수님, 형수님 춤, 형수님 춤. 아, 춤 얘기 또 하네. 그게 다 어필이잖아요. 아, 진짜 반했나 보다. 대박이었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피날레. 아니 근데 저 정말 할지 말지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거였거든. 영원님의 시작이었어.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 진짜 한 거예요. 잘 가져왔네요. 네, 영원님 아니었으면 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영호 덕분에 상처한테 어필이 됐어. 우리 현숙 씨 춤이. 비가 정말 끝도 없이 오네요 계속. 형은 잘 말하고 싶으신 분이 네 명. 그냥 퍼스트 원 계속 영숙님? 어? 계속 첫 번째 분은 똑같으신 거예요? 그 뭐지? 영숙님 아니셨어요 처음에? 영숙님이었지. 네. 근데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아까 형이랑 약간 좀 티키타카 되게 케미가 좋은 것 같던데. 어, 좋아. 네,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안 거지 영숙님이 이제 웬만큼 충분히 다 많이 대화해봤고. 아, 물론 뭐 충분히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따로 자리를 안 마련해도 영숙님이랑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네. 딴 사람이랑 하려고. 아하 이거. 아니 난 자기 전략이니까요. 그래도 데이트 한번 해보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영숙님도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영자님. 영자님. 그다음에 옥수님. 네. 순자님도 다 알아보고 싶네. 그러네. 그러네. 궁금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좁혀지겠죠. 예. 네. 그냥 현재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즐겁고 같이 웃을 수 있고 호감적이네라고 느낀 분은 네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소개 이렇게 하고 나서 영숙님. 상철 씨도 영숙 씨. 좀 되게 상철 씨가 멋있었어. 지혜로운 분 좋아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얘기 한번 해보시는 분이다 라고 했던 게 영숙님이에요.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원래 체대생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체육 쪽으로 안 가고 경영학과 복수전공으로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뭔가 막 배우고 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취미 또한 수강이래. 쌀고 강의에서 나는 약간 그게 좀 좋아서 수강을 하고 듣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인생은 혼자 공부하는 건데. 난 영숙님 원래부터 좀 앞순이었는데. 영철도 참전합니다. 앞순이었는데. 영철도 나 영숙이. 괜찮다. 오늘 만약에 하게 되면 영숙님이 만약에 되면 좋다. 뭐 그런 거지만 뭐 안 되더라도 항상 뭐 순이 염두에 두고는 있다.